노르웨이에서 제일 비싼 연료값. 오늘은 키엘란부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스키를 타든지 아니면 설피를 신던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산악스키를 가져왔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렇게 잘 타는 편이 아니라 어쨌든 내리막에서는 조금 안전하게 기어 내려올 수도 있고 네,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날이 좋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Oh my gosh. 주차장이 어디 있는 거야? Du kan parkere borte med kraftstasjonen. Kraftstasjon? Ja, det store huset som du kjørte forbi i sted. Ja. Ok. Ja, så har du kart, eller har du... Ja, GPS. Ja, kart. Men... Kart og... Det er litt forskjellig på vinter og sommer ute. Sjelland hvor? Har du vært der før? Nei. Nei. Da må du være forsiktig. Det er veldig krevende terreng. Ja. Det er, nå også, det er veldig mye skredfare. Da har du kanskje hørt. Snøskred. Mm. Avalanche. Du er forsiktig. Ja, ja. Ja. Ok. Ja, takk.일단은 차에서 싸운 볶음밥으로 점심을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식으로 초콜릿도 조금 먹습니다. 저 산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 올라가야 돼. 1시간. 다시 가까이 됐는데 6시에 해가 지거든요. 아, 여명을 좀 생각해서라도 내려가는 게 1km인데 저 꼭대기까지 1시간 내에 가야 됩니다. 잘 안 보입니다. 해결 시간은 됐는데 큰일 났습니다. GPS만 따라서. 해는 저 물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헤드램프가 없습니다. 안 보려고 위험해서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키는 끌고. 무릎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습니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는데 문제는 입구가 눈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보이거든요. 삽이 삽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열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살았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살았습니다. 눈을 퍼다가 녹이고 있습니다. 볶음김치, 라면은 노르웨이에서 살 수 있는 컵라면 미스터리, 한국에서 한국 농심에서 OEM 하고 있습니다. 맛은 소고기, 닭고기 맛이 있었는데 여기 하나가 더 나왔어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네. 동남아 맛 같은데. 매운맛 닭고기, 닭고기 매운맛? 매운 닭고기 맛?
쥐똥의 흔적. 오셔트. 현재 시간은 9시 14분. 씻어온 쌀이 있고요. 카드 밥이 좀 부족하면은 이 노르웨이 전투식량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갖고 온 것은 파스타 볼로그네스. 면도 있고 좀 고기도 있는 것 같고. 네. 파스타 선이 있다고 했는데, 아, 이 선 밖에 선이 있군요. 한국 전투시장의 안쪽에 선이 있는데. 8분. 자,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섞어줬어야 되는데. 아, 샤낙스키인데 내려가는 게 자신이 없어서 시간을 좀 두고 내려가야 됩니다.
목은 이렇게 걸어 내려왔습니다. 도저히 내 실력에는 다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산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갔다 왔습니다.